덜해지고 있는 박종환 선수이기 때문에요.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한 박종환이에요. 문정원의 서브. 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서브 득점! 이번 시즌 서브 8득점으로 서브 득점 부분 3위를 달리고 있는 문정원 선수예요. 지난 시즌엔 서브 1위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안 돼요. 다이렉트 막혔습니다. 중요한 블로킹. 이승원 세터. 이승원 세터입니다. 이승원 세터의 서브. 서브 맞아. 아, 서브 득점이죠? 좋아요. 서브 득점. 오늘 블로킹 1득점에 서브 득점까지 포함해서 총 2득점에 이승원. 신장팀을 상대로 오늘 좋은 모습. 그 호흡이 안 맞는 부분을 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럼요. 서브 득점. 최원석 선수가 서브 득점을 기록합니다. 올 시즌 네 번째 서브 득점. 네. 상대전 첫 서브 득점.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네. 서브 에이스 이소영. 이런 서브 다시 이소영. 강타로 가요. 4세트는 GS 칼텍스의 서브 공략이 빛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생긴 대한항공 그러나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 선수의 서브! 아, 흔들려요, 흔들려요. 득점!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서브 득점에 한 선수께서 타고 강약을 조절하는 목적타 서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번에는 강하게 계속된 대한항공 센터 한 선수. 이번에도 다시 가득 센터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연속 두 개. 자, 현재 김탈이 지금 1세트 초반인데 짧게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이루이 감독도 리시브도 잘 돼야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브 공략도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2대0 동점차. 여전히 길게 꽂힙니다. 야, 글쎄요. 이 첫 출발부터 서브라서 좀 기세는 제압을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기의 서브. 서브가! 조국기! 조국기의 득점 맛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사실 조국기가 리베로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수비형이기 때문에 아, 사실 지금은...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게 선수거든요. 어, 지금은 왕이 비슷해요. 서브 나이스! 김혜재! 사실 오늘 저희가 김희진과 박정환 선수가 살아나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두 선수... 넘어가면서 네. 25대21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1. IBK 기업은행이 승리하면서 3승 2패 승점 15점의 김미아.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미아의 올 시즌 첫 번째 서브에. 김미아 선수도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김미연의 통산 150번째 서브 득점 역대 19호 기록입니다. 더 벌어져 있습니다. 지정석 서브 득점. 한국전력의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에서 신영석 선수가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스마이크 서브 결정적인 한방 신영석. 야, 오늘 서브에이스 두 개째 만들어내고 블락킹 세 개. 아, 신영석 선수가 벌써 한국전력 선수가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